일단 제가 봤는데요. 에임과 얼라인먼트는 굉장히 좋으세요. 정렬은 잘 하고 계시는데 보통 그 방향성이 안 좋은 골퍼분들이 에임과 얼라인먼트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팔의 정렬 그리고 발의 정렬도 좋으신 편인데 스트로크를 하실 때 굉장히 뭐 아웃투 인으로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로크가 일정하지가 않으세요. 그래서 제가 좋은 팁 알려드릴 텐데요.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이 레슨을 했었어요. 기억나시죠? 장세별 아나운서. 저거 제가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어려워요. 네. 그거 스틱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. 네. 네. 잘해볼게요. 네.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. 네. 어드레스 해보세요. 네. 그리고 이 스틱을 명치와 연결을 합니다. 몸통이 회전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일관된 스트로크 할 수 있게. 근데 저게 높이가 다 달라요? 아니요. 저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숙인 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올라가잖아요. 최저점에서 맞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스트로크를 해볼게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렇게 되면 이 명치와 손과의 간격이 이렇게 막 멀어지면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명치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니까 좀 흔들림이 없어지실 수 있어요. 네. 지금 어떠세요? 저걸 하니까 상체가 확실히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더라고요. 연습할 때요. 스틱 없으면 이렇게 저기 배에다 딱 꽂고 샤프트 잡고 이렇게 연습하면요.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. 네. 아. 딱 잡고 네. 여기를 잡고요? 네, 이렇게 잡고 하면 네, 똑같은 효과죠. 몸통에 의해서 회전이 되죠? 손을 쓰는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집에서도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건가요? 네네네. 자, 이제 공을 놓고 스트로크 해볼게요. 네, 얼라인먼트 이렇게 맞춰주시고 방금 그 스틱이 유지되는 그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. 네,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. 오케이. 네. 그래서 두 분도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하면은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집에서 꼭 해보세요. 아, 네. 아, 저 질문 하나 네네. 있는데요. 짧은 퍼터를 할 때 조금 더 정확도를 위해서 조금 손을 내려잡는 짧게 그립을 잡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혹시 잘못된 습관인지? 잘못된 습관은 아니고요. 그렇게 하셨을 때 더 잘 되셨나요? 네, 조금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. 네, 아무래도 짧게 잡게 되면은 더 클럽 컨트롤을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잘 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꼭 연습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